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화문에서 부동산 컨설팅을 하고 있는 이강산 대표라고 합니다. 책을 읽고 책이 좋아 소개하는 경우는 제 인생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바쁘게 살다 보니 책 읽을 여유가 없었거든요. 우연히 정병태 저자가 쓴 아브라카 다브라, 말하는 대로 된다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네이버에서 쉽게 검색하여 찾을 수 있지만 삶에 필요한 슬기로운 지혜는 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깊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부처님 오신 날, 1년에 한 번이지만 가족과 함께 절에 가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키는 등이라 1년에 한번 갔었어요. 매년 청원기원, 즉 무엇을 달라고 채워주세요. 복을 부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던 내가 놀랍게도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주어진 것들에 깊이 감사만 고백했어요. 이러한 변화는 아브라카다브라 책 84페이지인가? 평생 감사 이야기를 읽고는 달라졌습니다. 신은 나무꾼의 청원 기도를 들어주시지는 않으시고 호랑이의 감사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지요. 부처님, 예수님, 모든 신이 계시지만 해마다 키는 등이라 1년에 한번 밝히러 왔지만 앞으로 엄마의 신은 독서다. 이제 독서의 신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합니다. 정병태 저자가 쓴 아브라카다브라, 말하는 대로 된다 책 읽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기적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제 책 읽으러 갑니다. 고맙습니다.